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시작은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르레 화가의 방으로부터 일단 시작했고요. 모티브는 거기서 따왔는데 이제 반 고흐가 자신의 방을 총 세 점을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세 점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굉장히 다른 색감을 가지고 있고 그때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세 점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자신의 방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술 수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쭉 미술 수업에 그 임파스토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마블링 아트를 이용해서 인상주의의 기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방을 팝업북의 형태로 구조적으로 형상화하는 수업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적인 그림에서 구조화되는 조금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구조화까지 생각하고 생각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